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우리의 능력의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께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율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래 인간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고 맙니다.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볼 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으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성령의 은혜를 누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모든 성도는 그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서로 연합하게 하소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같은 육체의 소욕을 벗겨주소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쟁 가운데 구호품을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어린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급성 영양실조를 겪는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오랜 시간 멈추지 않는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악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을 포기하게 하소서.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실질적 필요가 채워지고 자유를 얻게 하소서. 김종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회에 흐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늘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교회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도들의 깊은 심령이 만져지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우간다 공화국. 우간다는 아프리카 정중앙에 있으며 비옥한 땅과 선선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19세기 아랍의 상인들과 유럽의 탐험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9세기 말 영국, 독일 간 베를린 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보호령이 됩니다.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1962년 독립하였지만 부족 간의 갈등과 권력 다툼이 이어지면서 군사 쿠데타와 격렬한 내전, 집단 대학살, 독재자의 장기 집권 등 최악의 인권 탄압이 반복됩니다. 비옥한 토양, 균일한 강수량, 석유, 구리, 금 등의 광물이 있으면서도 우간다 주민 대부분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에이즈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또 반군은 어린이를 납치하여 소년병이나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반군에 납치됐다 강간당해 아이를 낳고 돌아온 애띤 소녀 어린 엄마들이 많고 소년병 출신들은 마약 중독과 심리적인 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78세인 무세베디 대통령은 자신이 독재자라고 비판했던 이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말년의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간다의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장기 독재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반복되는 군사 쿠데타로 인한 국가 폭력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간다 국민이 민주적인 정부의 보호를 받게 하소서. 우간다 내전의 상처를 몸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리게 하소서. 어린이들에게 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소서.
국제종교폭력 희생자의 날, 여성 기독교인 학대 주목. 8월 22일은 국제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 지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오차브 박사는 이 기념일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폭력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수단 다르푸르부터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남서부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등 종교 폭력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강제 결혼, 성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납치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밖의 국가 50개국 중 84%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강제 결혼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82%가 성폭력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72%의 국가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며 62%의 소녀들이 납치와 심리적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에서 모든 차별과 박해와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지켜주소서. 생명을 함께 이어갈 여성을 성폭력, 강제 결혼, 납치하여 영육을 죽이는 이 모든 악행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기독교인 여성을 강제 개종시킨다며 강제 결혼하는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또 수단, 다르푸르부터 콩고 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남서부의 니고르노 카라바흐, 시리아, 이라크, 야지디족, 로힝야 여성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잔혹 행위로부터 지켜주소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폭력이 그쳐지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